거의 워싱턴 여행 마지막 날이고 지금 조지타운 갈 건데 이거를 오늘 쓰려고 합니다. 그냥 후지필름에서 나온 카메라예요. 남은 뉴욕 여행이랑 워싱턴 여행에서 쓰려고요. 가방은 요거 들어줄 거고요. 안에 렌즈랑 선글라스, 립밤, 여권 그리고 이것까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거 짐을 다 다시 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막막한데? 이게 다가 아니고 저기도 있어요. 응? 어디가? 하나, 둘, 셋. 뿅! 많이 매워? 아니? 아니지? 그냥 조금 칼칼한 정도? 그럼 나 똥냥. 저게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이게 다 줄인데 저야 진짜 여행 와서 가고 싶은 데가 여기 컵케이크집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줄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I think definitely I'm gonna do red velvet. 네, 저는 레드벨벳이랑 라벤더 얼그레이 이렇게 주문할까봐요. 귀염둥이. 저쪽에 조금 더 예쁜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나도 딜런이 보고 싶다. 조지타운 컵케이크. 저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클럽 가는 거 아니지? 느낌이 클럽 가는 거 같은데? 괜찮다. 뷰는 일단 합격이고요. 여기 아래는 루프탑인 것 같습니다. 루프탑보다 위에 있는 층 좋아 좋아. Serious. 이러고서 이제 여기 위에 폰트 들어가는 거지. 뉴욕. 나 와이프도 주말에 갔어. Stay active, get some sleep, meditation, eat healthy, deep breathing exercise. That's exactly what I need. 뭔가 맛있는 걸 먹는 날은 조금 덜 피곤했으면 좋겠어. 나 왜냐면 피곤할 때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을 기억 못해. 어? 여기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하이. 아, 인사이드보다는 밖이 나을 것 같아. 아, 진짜? 그래도 다행이다. 좀 푹 자고 와서. So should we this one, the upside down, or the podcast one next? 근데 진짜 마사지 받고 자고 싶어. 아, 진짜 오늘. Hi. Oh, that was Anna. Yeah, thank you. 당연히 페퍼로치노. Yeah. Hi. 이것은 아보카도 샐러드고 얘는 페퍼론치니 알리오 올리오? 아무래도 와 이런 거보다는 음식. 근데 너가 일단 먹어봅시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둘 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열심히 먹고 지금까지 막 수다 떨고 지금 거의 2시 다 돼가요. 저는 내일 일정이 브랜드에 잠깐 가봐야 되는 게 있어서 브랜드 스토어 들리고 그러고 나서 어퍼이스트 사이드 가서 친구가 쇼핑하고 싶다고 하는 브랜드 가서 구경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선크림만 발라도 그냥 세안을 해주기가 항상 애매하더라고요. 뭔가 잔여물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메이크업 티슈로 닦아주고 그리고 세안해줘요. 지금 크림을 다 써가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부담없이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는 크림이거든요. 김정문 알로에라는 곳에서 나온 라센스로의 큐어 크림. 저는 이제 잘 준비가 끝났고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니? 잘 많이 하네요. 아침에 모닝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거기서 바로 갔는데 언니 카메라 넣어보는 걸로 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나 어떻게 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폴랜드 매장을 가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랑 겟레디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쨌든 어제 사용했던 스킨케어 그대로 써줄 거예요. 오늘은 어제처럼 브레이드를 하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브레이드는 끝났고 화장은 우선 수분크림 발라주고 그리고 셀퓨전시 선크림. 헤라 쿠션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블러셔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컬러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섀도우로도 사용을 잘 해주거든요. 은은한 골드빛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이 핑크빛 도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음영을 주고 싶은 눈꼬리 뒷부분 쪽으로 이렇게 퍼뜨려줍니다. 3CE에서 가장 어두운 이 컬러로 아이라인만 살짝 따줄 거예요. 저는 마스카라를 최근에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뷰러만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뉴욕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컬러를 찾았어요. 차홍 픽스 볼륨 헤어스프레이. 이게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붕붕 뜨거든요. 그래서 옆머리도 이렇게 픽스 스프레이를 살짝 눌러주고 덮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머리 브레이드 했고요. 그리고 플랫넥백 들고 요거 카고 팬츠 입어주고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가져갈 거예요. 요렇게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랫넥 매장에 다 왔어요. 미칠게? Yep. Perfect. Thank you so much from here. How's it going? Good? This is Tiffany. Yeah. Manager. Hi, nice to meet you. I'm Gio. 이게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봤던 건데 지금은 너무 popular해가지고 다 sold out 되고 빅백 버전은 이거밖에 없나 봐요. 이 컬러도 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쁘죠? 컬러가 너무 예뻐. 고르기가 너무 힘든 순간이다. So pretty. What should I do? Aww. Both of are cute. But I'll choose that one. The black one? Big one. Yeah. I knew you were gonna wear that. Also, I gotta tell you something. I can start putting like the initials. I don't know if yeah, you wanna sure. record that. It looks I really want cool. to. Yeah. Gotcha. Look at this. Yeah. And now. The micro one, yeah. She is my favorite. I put my balm, my lip balm. I mean, so my cute. My lip gloss, sorry. Yeah. And you can put cards, cash, AirPods. I'm gonna be looking out for you to do videos. And really? I like the camera. Guys, was perfectionist. I helped you, and she's amazing.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바로 밑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미스터 퍼플 바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갈 겁니다. 근데 요거 자그만한 백을 맸어요. 여기에 카드 들어가 있고 여기 카드 들어가 있고 카메라 캡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호텔 룸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딱 메고 나가면은 진짜 나이 아웃 할 때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귀엽죠? 그리고 여기 실버 체인이 끈 조절이 돼서 그냥 원하는 대로 길이 조정해가지고 멜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예요. 그러면 나잇아웃을 하고 오겠습니다. 빠이!
Yeah. That's great. Yeah. 우리가 스파이스한 거 마신다고 주셨는데 나는 무서워. 얘는 벌써 마셨어.